자, 이번에는 X프로2의 AF 모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F 모드는 정점, 영역, 광각, 추적에 총 3가지의 구성을 갖추겠지만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4가지의 구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X프로2는 AFS와 AFC, MF의 전환을 전면 레버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점을 살펴보겠습니다. 77개 AF 포인트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점은 단 한 개의 AF 포인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상당히 세밀한 촬영을 진행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후면 후방 멀티 다이얼을 통해서 후방 커맨드 다이얼을 통해서 총 5가지의 크기를 이용할 수가 있겠으며 최대 9개의 영역까지를 이용하는 포커스 포인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일 한 개의 포커스 포인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본 정적인 촬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AF 모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AF 모드에서 영역입니다. AF 영역은 49개의 포인트를 이용하는 형태로 상당히 좋은 AF와 같이 상당히 넓은 영역을 소화하는 그런 AF 모드가 되겠습니다. 9개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촬영에서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상당히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AF 모드라고 평가가 됩니다. 자, 세 번째 광각 또는 추적이 되겠는데요. 광각 또는 추적 상태는 전면에 AFS 상태냐 AFC 레버 상태냐에 따라서 각각 광각이냐 추적이냐 두 가지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현재 상태는 AFS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광각 설정에서는 최대 18개의 AF 포인트를 자동으로 카메라가 설정을 하면서 AF를 진행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일반적인 자동 촬영에서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초심자라든가 간편한 촬영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AF 모드가 되겠습니다. 전면에 AFC로 설정을 변경을 하게 되면 해당 기능은 추적 상태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피사체가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카메라의 프레임을 이동을 시켜보면 자동으로 기민하게 AF를 변경시키면서 최초의 선택을 하게 된 최초의 AF가 맞은 부분을 지속적으로 쫓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점 실패 과정 이후에서 다시 추적을 진행하는 모습도 상당히 좋은 모습,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빠른 자동 AF 전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으며 기타 이외에도 사전에 AF를 진행을 하는 프레 AF, 얼굴 눈 감지 설정에 같은 인물 선택의 경우는 얼굴 켬, 눈 꺼짐 지금 AFC 상태이기 때문에 설정이 안 되는데요. 얼굴뿐만 아니라 눈에 대한 검출이 가능하고 눈이 검출이 될 경우 우완이나 자연이까지 설정이 가능한 얼굴 눈 감지 풀타임 매뉴얼 포커스와 같이 AF 상태에서 MF를 이용할 수 있는 AF-MF 또 MF 어시스트 기능은 확대냐 스플릿이냐 색깔 설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초점 피크 하이라이트냐 또 포커스 체크 기능을 통해서 확대를 보여주고 스팟 측광과 연동이 되는 인트럭 스팟 AE 기능 인스턴트 AF는 MF 상태에서도 AFL 버튼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그 상태에서도 AFS냐 AFC냐를 선택할 수 있는 것까지 발전이 되었습니다. 또한 MF 촬영에서 피사기의 심도를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파란색 바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필름 형식을 기반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과 같이 상당히 넓은 영역을 이용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화면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기타 이외에도 릴리즈 초점 우선은 FC에서 초점이냐 릴리즈냐 또 FC에서 릴리즈냐 초점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기능 아주 연속 촬영, 스포츠 촬영과 같은 동적 촬영에서 매우 중요하게 필요한 기능까지 만족을 하고 있고 AF 보정 부분을 표시할 것인지 말 것인지 등 AF 전반의 부가 기능도 상당히 짜임새 있게 갖추고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